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어제 분명 이곳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신 것 같은데 오늘 가보았더니 미용 강좌가 한창입니다. 오른쪽 벽 한켠에는 악세서리와 책, 뜨개질 소품들이 자리를 잡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작년 12월 인천 동구 배달이 헌책방 골목 초입에 문을 연 요일가게 다 괜찮아 안에 흔한 풍경인데요. 원래 이 건물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창고였습니다. 그랬던 곳이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요일가게로 탈바꿈한 데에는 지역활동가 청산별곡님, 권은숙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. 서울 등지에서 환경활동을 하려던 청산별곡님은 6년 전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천으로 돌아와 지역 문화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한국전쟁 이후 세워진 오래된 건물을 재발견해서 생활사 박물관과 게스트하우스를 꾸려 사람들이 오가게 되었는데요. 각종 예술문화활동과 토론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다 쓰러져가던 마을을 오래된 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킨 것이죠. 전략하고 버리지 않고 나눠 쓰는 삶이 기본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저 버리고 새 것만 채우려고 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. 한 공간을 나눠 쓰는 것 또한 공간 재활용과 순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. 쉽게 버리고 사 쓰던 익숙함이 새삼 부끄럽게 느껴집니다.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